아랍에미리트가 여수에 비축해둔 원유 600만 배럴에 지난해 모두 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양해를 얻어 우리나라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일주일치의 원유였는데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일 비축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여수 석유 비축기지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계약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산 원유 600만 배럴이 비축됐습니다. 에너지 비상 상황 시 우리나라가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된 일주일치 양의 원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계약 3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곳에 저장돼 있던 자국산 원유 600만 배럴을 지난해 6월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석유공사는 양국의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연장 계약이 불발됐다고 설명합니다. 1회치와 5회를 했었는데 이제 커머셜 텀스 있잖아요. 그런 상업적 조건들 서로 양자 당사자 간에 그런 내용들이 맞지가 않아서 연장 계약 연장을 안 한 걸로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일본은 계약 기간을 연장한 걸로 알려지면서 계약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유 생산국의 제한에 따라 비축된 원유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석유공사.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